얼마 전 햄버거 값이 올랐는데 이번엔 치킨 가격이 인상됩니다. 이번 인상으로 치킨 한 마리 배달시키면 3만 원 가까이 내야 하게 됐습니다. 한지영 기자입니다. 치킨 가격이 또 오르면서 치킨 한 마리 3만 원 시대가 머지않아 보입니다. 교촌치킨은 다음 달 3일부터 치킨 가격을 최대 3천 원 올립니다. 가격 조정은 2021년 11월 이후 1년 정도 만입니다. 교촌 오리지널이 16,000원에서 19,000원, 허니콤보가 20,000원에서 23,000원으로 오르는 등 주요 한 마리 메뉴가 3,000원 오르고 이외 메뉴들은 500원에서 2,500원 가격이 인상됩니다. 배달료까지 생각하면 소비자가 치킨 한 마리를 먹을 때 3만 원 가까운 비용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정부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외식 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원재료값 상승으로 가격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올 들어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2에서 5%대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